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정보 과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릇명과 관련된 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릇명 부수 글자입니다. 그릇의 모양입니다. 자, 그릇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물을 부는데 그럼 물이 많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더할 이기라고 합니다. 이익이다, 국익이다 하는데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위에 글자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도 씁니다. 이것은 물숫자하고 많이 닮았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바뀐 글자입니다. 더할 이익. 그리고 삼수변에 가둘 수라는 글자입니다. 사람이 어디 가두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릇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람을 가두었다기보다는 뭔가 넣었다. 그릇 안에 물을 넣은 모양이다.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모양이다. 그것이 물을 넣은 모양인데 그릇이 따뜻해졌다. 따뜻한 것을 담고 있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따뜻할 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온도 또는 상온 이런 경우에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릇 위에 아들자가 있습니다. 아들자가 아들이 그릇 위에 있다. 막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어떤 큰 그릇 대야 위에 아이를 첫째 아이를 큰 아이를 시키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이다. 우리가 맹자, 공맹, 공맹은 공자와 맹자를 같이 아울러 이러는 말이죠. 자, 이제 이 맞맹이라고 있습니다. 맞이. 맞이는 힘이 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넣었을 때 짐승을 뜻하는 큰개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맛맹을 하면 사나울 맹이다. 힘이 좋다. 그래서 사나울 맹입니다. 맹수, 용맹하다 할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릇이 있는데, 여기 사실은 피를 담은 그릇입니다. 피를 담은 그릇인데, 위에 밝은 명이 있습니다. 자, 피를 그릇에 담고, 피를 나누며 확실하게, 밝게, 확실하게 다짐하는 것을 맹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맹서, 동맹 할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릇이 있고 참수가 있고 또 하품험이 있습니다. 하품험은 부수자에서 봤습니다만 입을 벌린 모양입니다. 자, 입을 벌리는데 물이 있다는 것은 입에서 침이 나온다는 얘기죠. 입에서 침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침이 나오느냐? 그릇 속에 담긴 것을 보고 저거 내가 먹고 싶다, 내가 가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적이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릇 속에 물건을 보고 침을 흘린다. 그것은 도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도적, 강도, 이런 글자입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다할진입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 다 했다 할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진하다는 것은 아직 다 하지 못했다. 아직 좀 남아있다. 그건 미진하다 그러죠. 탈진했다는 것은 완전히 벗고, 이 벗을 탈입니다. 그리고 다 했다. 기운을 다 뺏겨버리고 완전히 진이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탈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글자를 보면 이 글자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자, 알수 있는 것은 아래에 그릇명이 있습니다. 그릇명이 있고 위에는 불을 뜻하는 불화가 점네 개로 된 연화발이 있습니다. 연화발이 있고 그 위에는 소울이나 붓을 나타내는 분율이 있습니다. 자, 소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울이 있는데 이것은 소울을 손으로 잡은 모양이 소울을 손으로 잡고 있다. 그것이 붓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이 좀 바뀌어져서 이러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불이 들어있는 그릇입니다. 불이 들어있는 그릇은 화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로. 화로의 재를 붓으로 이렇게 털어낸다. 다 말끔히 다 털어냈다. 그런 뜻으로 다할진이라고 합니다. 다 했다는 뜻입니다. 자, 또 상당히 복잡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편안하다. 우리가 안녕 할 때, 편안할 안, 편안령에서 안녕, 강령, 이런 것에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도 네 개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또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또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합쳐 보는데 집이 있고 또 그릇에 음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집이 있고 음식이 가득 들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으로 집이 있고 그릇이 있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아래의 이 모양은 사실은 모양이 좀 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가 변해서 막 이러한 모양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사람이 숨을 이렇게 내쉬는 모양입니다. 편안해서 안도해서 내쉬는 숨이다.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글자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아래에 그릇이 있고 위에 풀이 있고 가운데에 갈거라는 글자입니다. 갈거, 간다. 어디 간다 할때 하는 걸거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어떤 그릇의 뚜껑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고 뚜껑이 있습니다. 자, 그릇의 뚜껑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덮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어떻게 만든 뚜껑이냐? 풀로 만든 뚜껑이다. 네, 옛날에는 요즘과 달라서 풀이나 나무나 이런 자연적인 재료로 뭔가 생활용구를 많이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풀로 만든 덮개다. 그래서 덮을 개입니다. 자, 우리가 하천이 있는데 그것을 위를 덮었습니다. 그걸 복개하천이라고 그러죠. 그런 뜻이 복개할 때 덮을복, 덮을개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그런 명이 있었는데 그런 명에 삐침이 들어간 것은 막 피의 모양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글자가 피혈이 되겠습니다. 그릇에 짐승의 피를 담은 모양이다. 해서 피입니다. 혈유, 피와 고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을 혈육이라고 합니다. 피붙이라고 하죠. 지혈, 피를 멈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 물이 중은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에는 피혈이 있습니다. 피혈이 있으니까 금방 배운 피혈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피혈이 있는데 아래가 좀 복잡합니다. 아래는 복잡은 사실은 사람이 세명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에서 같은 글자가 두 개, 세개 있으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자, 사람인자가 세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람이 세 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양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두 명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세 명이다 하는 사람 세 명의 모양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은 피가 아니라 마을 고을을 뜻하는 고을읍이 이렇게 변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모양이 같지 않습니다만 옛 글자를 보면 이 모양의 글자가 바뀐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람이 세 명이 있다. 세체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아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무리다. 무리중입니다. 대중, 관중 할때 쓰는 그런 무리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금이라는 글자입니다. 이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항아리의 몸체를 위해서 덮은 뚜껑의 모양이다. 어떤 항아리가 있는데 이걸 덮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뚜껑을 제대로 코르크마개처럼 꼭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아리를 덮은 뚜껑의 모양이다. 이제 막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제 막 예전에 덮은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덮었다. 그래서 이제라는 뜻을 가집니다. 지금, 금년, 금일 할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위에서 무엇을 덮었다 하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 입을 덮었습니다.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입을 다물고 소리를 냅니다. 소리가 나겠죠? 이것을 읊는다, 읊다는, 음미한다. 우리 맛을 보고, 맛있다 할 때, 음미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또 위에서 덮었습니다. 또 입을 덮었습니다. 이 글자만 막 구조가 같은 글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입에 무엇을 넣고 입을 다물었다 해서 머금을 함, 이렇게 됩니다. 입에 머금고 있다는 함입니다. 포함하다. 함의는 뭔가 뜻을 가지고 있다. 뜻을 머금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덮었습니다. 내 마음을 덮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뚜껑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을 가두어 놓았다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이란 뜻이 됩니다. 생각념, 신념이다, 이념이다. 그래서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자, 이제 또 덮었는데 무엇을 덮었느냐? 돈을 덮었어요. 돈을. 남의 재물을 위해서 덮었다. 남의 재물을 위해서 덮었다. 탐이 난다. 해서 탐낼 탐입니다. 식탐, 먹는 것을 탐내는 것을 식탐이라고 하죠. 탐욕, 탐하고 욕심을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덮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덮었느냐? 금은고가 있습니다. 금은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 줄이 있고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러기 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러기 발. 위에 선을 이렇게 얹게 되죠. 이것은 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기러기 발.
옥으로 만든 기러기 발로 덮은 악기다 해서 금은고 금이 됩니다. 풍금이다, 심금이다 할 때 심금을 울린다고 하죠. 그때 쓰는 금이 됩니다. 자, 이 글자 굉장히 복잡하네요. 복잡하지만 따지고 보면 쉽습니다. 이 글자만 알게 되면, 금만 알게 되면 왼쪽에 있는 좌부방 은덕부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구름을 뜻하는 운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은덕이 있고 덮었습니다. 무엇을 덮었느냐? 구름을 덮었습니다. 이 운자는 원래 구름을 뜻하는 글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러다 말하다 하는 뜻으로 바뀌면서 구름을 뜻할 때는 이렇게 비우자를 위에 얹어서 이것을 구름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름을 뜻하는, 상징하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이것은 구름으로 덮인 언덕이다. 구름으로 덮인 언덕, 언덕이 있고 또 구름을 덮었으면 그늘이지겠죠. 그래서 그늘음입니다. 음과 양, 음양, 음력, 이것은 태음력을 얘기하죠. 달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쇠금도 우리가 부수에서 배운 자입니다. 이렇게 위에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삼합집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흙이 있습니다. 흙 안에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사금이나 광물이 묻혀 있습니다. 이것을 합친 글자가 이렇게 쇠금이 됩니다. 자, 이 글자를 세 개를 합쳤다는 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합집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릇의 몸체와 뚜껑, 이것은 합쳤는데 뚜껑으로 보고 이렇게 그릇의 몸체가 있습니다. 그릇의 몸체와 뚜껑을 합쳤다. 그래서 합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들을, 여러 입을 이렇게 합쳤다. 그래서 한 대 모은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도 합할합이라는 글자를 만듭니다. 화합한다, 합심한다. 자, 여기에 손을 뜻하는 제방견을 넣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을 손으로 주워서 합칩니다. 그래서 손으로 주워 합치는 모양이므로 이렇게 줍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으로 주워서 합친다. 그래서 줍는다 하는 주울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누가 어디에 버려져 있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걸 습득했다고 합니다. 습득, 주워서 가졌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열을 나타내는 열십의 가전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선이 끊어졌는데 합쳐줍니다. 실이 끊어졌어요. 실이 끊어졌는데 계속 이어줍니다. 공급한다, 준다는 뜻이죠. 실을 계속 준다, 합쳐서 준다, 이어준다 해서 줄급이 됩니다. 공급한다, 급여다, 일을 하고 매월 받는 것을 급여라고 하죠. 자, 이제 합치는 것 위에 대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합쳐서입니다. 합쳤는데 이 그릇의 몸체와 꼭 맞는 대나무 뚜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질문에 맞는 답이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막 우리가 아는 것은 막 이런 자원보다는 이 글자를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한다, 답장을 보낸다 합니다. 자, 흙입니다. 흙과 풀을 합쳐서 이렇게 높이 쌓은 것을 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탑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죠. 물론 나무로 만든 탑도 있을 것이고 돌로 만든 탑도 있을 것이고 또 벽돌을 찍어서 진흙으로 흙과 풀로 이렇게 벽돌을 찍어서 만든 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풀과 흙으로 이렇게 벽돌을 찍어서 탑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탑, 첨탑 이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가 됩니다. 자, 이제 상당히 또 좀 중요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말미암을 유다는 것입니다. 액체를 담는 호리병박의 모양이다. 우리가 호리병박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둥이가 긴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묘사한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액체를 담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롭다 할 때도 자유를 읽었습니다. 어디에서 유래되었다 할 때도 이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호리병박은 호리병박은 이렇게 조롱박을 얘기합니다. 박은 이러한 저기 조롱박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박, 조롱박, 표주박이라고도 하죠. 표주박. 아까 이렇게 제가 쓴 것은 이건 호리병을 얘기합니다. 호리병을 얘기하고 이것은 호리병처럼 생긴 박이다 해서 호리병박이 되겠습니다. 자, 호리병 안에 속을 빼내면 거기에서 녹아서 나오는 것이 기름과 같은 액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유라고 합니다. 호리병 박 속에
우리 표주박 속에 있는 것을 녹아서 나오는 모양이다. 그것이 기름처럼 생겼다 해서 기름융입니다. 석유다, 유전이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호리병박인데 여기서 손을 붙여봤습니다. 호리병박 속에서 속의 것을 끄집어낸다는 뜻으로 뽑아낸다는 뜻의 뽑을 추가해야 됩니다. 추출, 추상. 자, 호리병박에서 이것을 다 뽑아내게 되면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 빈 호리병박입니다. 그러한 집, 공간이 있는, 그러한 빈 호리병박처럼 공간이 있는 집이다 해서 집주라고 씁니다. 잘 쓰이지 않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우주란 글자를 낱말을 이 글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이 우주도 큰 집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글자는 어조사 운데 우리가 우선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우선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한자로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이 글자는 이렇게 끝이 완만하게 굽은 큰 칼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굽은 큰 칼이다. 이런 모양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끝이 완만하게 굽었다. 그러한 집. 지붕의 끝이 완만하게 굽은 그러한 큰 집을 지부라고 합니다. 지부. 이러한 모양의 글자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집주와 합쳐서 우주란 그러한 낱말을 만들죠. 자, 이 글자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닭유라는 글자입니다. 술을 담그는 단지의 모양이다. 술을 담그는 단지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단지가 있겠습니다. 단지가 있고, 단지에 어떤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술이 이렇게 가라앉은 그런 모양으로도 볼수 있겠죠. 이것이 정리된 것이 술주다규입니다. 이거 술을 뜻하는데, 다육이란 뜻에 우리가 간지에 서 있는 12지의 열째 번째다 해서 닭유란 뜻으로 쓰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해는 닭띠를 보통 나타내죠. 원래는 이게 술이란 뜻의 술단지 또는 술을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이것이 닭으로 바뀌면서 자, 술을 뜻하는 글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술은 액체임으로 삼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술단지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술주가 됩니다. 청주다, 음주다, 탁주다, 맥주다 많이 쓰는 글자죠. 네. 자, 술통 옆에 사람이 몸기입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에요. 술통 옆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나눌 배, 짝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술통 옆에 바짝 붙어 있다. 술독을 주관하는 그 집안의 부인이라고 할까요? 짝배, 나눌배, 술을 이렇게 옆에서 떠서 줘야 되겠죠. 손님들이 와 있으면 안주인이 이렇게 술을 떠서, 술통 옆에서 술을 떠서 준다. 그래서 나누어 준다 또는 짝이다. 주인의 짝은 배우자가 되겠죠. 짝배라고도 합니다. 배달, 나누어서 이렇게 주는 걸 얘기하죠. 배합한다. 자, 술이 있는데 이런 글자가 있죠. 이것은 구기작이라는 글자입니다. 구기. 구기란 것은 작은 국자 모양을 얘기합니다. 국자로는 뭐 액체를 이렇게 퍼서 나르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독에서 술을 퍼올리는 것, 술을 퍼서 이렇게 따라주는 것, 그것을 술 따를 작이라고 합니다. 참작한다, 대작한다. 대작은 둘이서 앉아서 술을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혼자서 마신 술은 독작이라고 하죠. 네. 자, 술통에 술이 있습니다. 술이 있는데 술을 갓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향이 납니다. 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향이 올라가는 모양으로 잘 익어서 향기가 나는 술이므로 술을 빚는 책임자다. 그것은 추장이다 해서 두목추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토인들 추장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쓰는 것이 두목추가 됩니다. 우리 두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큰 개견을 붙인 것은 오히려 유라고 합니다. 오히려 유. 글쎄, 뭐라고 해석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오히려 유예한다 또는 유태인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사실은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 이렇게 외워주시면 어떨까요? 오히려 유. 자, 이렇게 향기 나는 술이 있습니다. 향기 나는 술을 마디촌에 붙였습니다. 마디촌은 손을 뜻합니다. 손으로 향기 나는 술을 더 받드는 모양입니다. 더 받듭니다. 높이. 윗사람한테 갖다 바친다든지 신에게 바친다든지 가져가기 술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받들존, 높을존, 존경한다, 존중한다입니다. 자, 이 술을 들고 받든 손을 들고 어디로 갑니다.
뒤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간다, 신에게 간다 할 때 따라간다 해서 조철준이 되겠습니다. 준행한다, 준법, 법을 좇는다, 법을 따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 글자도 사실은 중요하면서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 우리 자세히 훑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득하다는 복입니다. 가득하다. 이것도 역시 술이 가득 찬 항아리 모양이다. 항아리가 아닌데 술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아주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가득 차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가 이렇게 가득 찰 복입니다. 여기에 칼을 뜻하는 칼도를 넣었어요. 자, 칼이란 것은 뭘 나눈다는 뜻이죠.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술 항아리에서 술을 나눈다. 원래 있는 술이 아니고 나누는 술이니까 두 번째 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업이다, 우리가 부작용이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 항아리 옆에 뭔가 칼을 붙였습니다. 붙인 것은 이것이 주된 것이고 이것은 뭐 붙어 있는 부속품 같은 그런 것으로 덜 중요한 것이죠. 뭔가 술을 뜨는데 필요한 것이라든지 이 항아리를 다루는데 필요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버금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가득합니다. 이것은 가득하다. 술이 가득하다.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득하다는 뜻으로 이제 뜻이 넓어졌습니다. 뭔가 가득한 집입니다. 집면을 썼습니다. 부자죠. 그 집에 가면 뭐든지 가득하다 할때 부자부입니다. 부자갑부. 자, 천이 있습니다. 수건근입니다. 천입니다. 천인데 가득합니다. 양쪽으로 가득합니다. 좁은 천이 아니라 이렇게 좁은 천이 아니라 이렇게 가득한 천입니다. 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폭을 뜻하는 폭을 얘기합니다. 보폭, 발을 그려갈 때의 길이를 보폭이라고 하죠. 화폭,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의 그 폭을 너비를 폭이라고 합니다. 자,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때 신이 복을 가득 내려줍니다. 신이 가득 내려주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란 뜻입니다. 행복하다. 복불복, 복이냐, 복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이 글자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와 붙으면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글자만 제대로 알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 글자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지금 위에 보면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또는 모양이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도 씁니다. 이것은 앞에서 배운 이 복자가 모양이 좀 바뀐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옛 글자를 보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이 붉어진 그릇, 양쪽이 붉어진 그릇입니다. 이 글자 자체가 양쪽이 이렇게 붉어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글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래에 걸어가다는 뜻을 하는 발을 뜻하는 천천히 걸을 쇠를 합친 글자입니다. 또는 모양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 이것은 양쪽이 불룩한데 걷는다는 것은 왔다 갔다 왕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의 앞에 걷는다는 뜻의 글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다시 걸어가고 다시 걸어오고 한다는 그런 뜻을 가리킵니다. 갔던 길을 다시 걸어오는 모양이다 해서 다시 이를 뜻합니다. 다시 부 또는 회복할 복이라는 글자로도 씁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다 할 때는 빛을 회복했다는 뜻이고 부활이라고 할 때는 다시 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를 놓고 음을 도금을 적으시오 할때 잘못 적으면 좀 곤란하겠죠. 자, 이렇게 걸어왔다 갔다 합니다. 걸어왔다 갔다 하는 그런 뜻인데 위에 사람을 뜻하는 죽음신을 넣습니다. 자, 이 죽음신은 죽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밟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낸다. 내가 지금까지 밟아온 기록을 이력이라고 하죠. 이행한다. 내 발로 스스로 밟아가면서 행한다는 것을 이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복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배불뚝이 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양쪽으로 좀 붉어져 나온 것은 뭡니까? 사람의 몸을 뜻하는 육다라를 넣습니다. 이것은 배를 뜻합니다. 사람의 몸 중에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붉어져 나온 것은 대표적인 것이 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붉어져 나왔다는 것은
양쪽으로 오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옷을 뜻하는 옷을 붙였습니다. 옷을 겹쳐 입는다는 뜻입니다. 옷을 겹쳐 입는다. 하나를 입고 또 입는다는 거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복한다, 복잡하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다시 부도되고, 그 다음에 복도됩니다. 위에다가 덮을아라는 글자를 넣습니다. 이것은 덮을아입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가 위에 실제로 쓸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게 됩니다. 이것은 엎을 보, 덮을 부 이렇게 됩니다. 뚜껑을 다시 덮은 모양이다. 뚜껑을 덮는데 다시 덮었다. 그래서 덮을 부 또는 엎을 복이라고 합니다. 복개한다, 복면이다. 얼굴에 가면을 쓴 것을 복면이라고 하죠.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복잡한 글자들이 여러 자 나왔습니다. 더할 이익, 도적도 이렇게 크게 읽으시고 노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네, 글자들이 복잡하지만 사실은 기본이 되는 글자들은 제대로 알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네, 기본이 되는 글자들 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